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. 공시 의무가 있는 지분율 5% 이상 기업의 지분가치만 따져도 100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. 그렇다면 지난 2분기에 국민연금은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까요?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광호 기자. 네, 이광호입니다. 우선 뭐 어떤 특정 분야에 투자를 한 게 있습니까? 네, 요즘 BBIG, 소위 빅이라 부르는 업종이 있죠. 바이오와 배터리, 인터넷과 게임인데 코로나19로 산업 지형이 변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도 이 대세에 따랐습니다.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% 이상 보유한 종목 중 지난 1분기에 비해 지분을 늘린 종목은 123개입니다. 배터리 관련주 등 화학업종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가 10곳, 제약 8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분야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? 네, 전기차 배터리 3사 중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우선 늘렸습니다. 이외에도 배터리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대한유화, 또 포스코케미칼 등이 국민연금에 투자를 받았습니다. 제약 업종 중에서는 종근당바이오와 JW중해제약이 새로 5% 지분을 넘겼고 기존 종목 중에선 한독의 지분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. 네, 뭐 반대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줄인 곳도 있었습니까? 네, 모두 104곳에 달했는데요. 5% 이하로 지분이 떨어져 아예 공시 의무가 사라진 곳만 24곳입니다. 손님이 줄어든 대한항공과 CGV, 그리고 최근 보톡스 관련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한 대웅 등 경영에 난항이 있는 곳들이 눈에 띄었고요. 또 그룹 내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세계 INC는 7%포인트 넘게 지분이 줄어 전체 종목 중 가장 많이 줄었고 호텔 신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SBS CNBC 이광호입니다.